자, 안녕하세요. 이 강의 3번을 바로 가봅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바로 가보면 Competition seems to interfere with achievement. Primarily because it is stressful. 경쟁이라는 것은 방해하는 것 같다 하는 거죠. 무엇을? 성취를. 1차적으로 무엇 때문이냐면 이게 스트레스 쌓이게 하기 때문에. 그럼 제목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서 일단 끝나게 되는 거죠. 그죠? 주제는 여기서 일단 끝나버리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결국 뭐 한다? 방해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인터페어는 문법으로 갈땐 반드시 with가 들어간다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뭐 hamper니, hinder니 하는, 그죠? obstruct니, 이런 경우들은 타동사예요. 근데 이놈은 자동사에서 with가 반드시 수반된다 하는 거 정도를 알아야 되고요. 이건 이제 문법에서는 삼형식 동사를 배울 때 반드시 비교되는 것으로 이제 좀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일단 가봅니다. The anxiety that arises from the possibility of losing.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가 되는 거예요. 실제 주어는 이놈이 주어고, 동사는 이게 지금 동사가 되는 겁니다. 진다는 것이요. 진다는 것의 가능성, 그질 가능성으로부터 생겨나는 이 걱정이 방해를 합니다. With performance. 무엇에 대해서 방해를 하냐면은 이 수행 능력이 방해가 된다. 결국은 뭐냐 하면 이 걱정도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경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이 수행 능력에 방해가 된다. 경쟁이 수행 능력 방해.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보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목은 여기서 일단 끝나는 거죠. 경쟁이 방해가 된다. 수행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는 쉬운 형태다 그런다면 어떻게 가는 게 가느냐면 interfere with 해서 performance까지. 여기서 performance가 사실상 위에는 achievement하고 performance하고 지금 같은 의미예요. 근데 이제 이걸 빈칸으로 원래는 쫙 내면은 좋은데 맨날 반복이 되는 걸 가지고 내는 거는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은 끝난 거죠. Even if this anxiety can be suppressed. 이러한 걱정이라는 것이 억눌러준다, 질수 있다 할지라도, It is difficult to do two things at the same time. 두 가지를, 또 동시에 두 가지를 하는 거는 어려워요. 근데 두 가지가 뭐냐면은, trying to do well, 잘하려고 하는 것과, and trying to beat others. 남들을 이기려고 하는 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빈칸을 하고 싶어요. 이 부분을 빈칸을 하고 싶다 하는 거. 뒤로 갑니다. Competition can easily distract attention from the task at hand. 이 경쟁이라는 것이 쉽게 뭘 해버리냐면, 근데 좋은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더 좋은 부분이. 그러니까 이놈에서 interfere with achievement나 interfere with performance를 달리 표현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Distract attention from the task at hand. 이렇게 된 거예요. 당면한 과업으로부터 관심을 산만케 한다. 지금 현재 내가 신경 써야 될 것을 신경 못 쓰게 해버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빈칸으로는 좋다 하는 겁니다. 빈칸으로 좋다. 그럼 좀 전에 제가 이 부분 빈칸 하고 싶어요 했는데 그거는 왜 그런지 뒤로 가면서 봐보자 하는 거예요. Consider teacher asking her pupils a question. 생각을 한번 해보자. 여기서 같은 예를 들면의 개념입니다. Consider가 나왔다. Consider나 imagine이나 suppose나 이렇게 나오면 이게 다 예문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어떤 선생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떤 선생님이냐면 묻는 선생이에요. 그죠? 학생들한테 묻는 선생 이렇게 됩니다. 질문하는 선생을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Little boy waves his arm wildly. 손을 그냥 막 엄청나게 흔들어 댑니다. To attract her attention. 그녀가 선생이겠죠. 선생의 관심을 좀 끌기 위해서. 소리를 질러대면서죠. 여기서 이제 분사 구문이 되는 거니까. 소리를 질러대면서 뭐라고? 제발요, 제발요, 내가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나를 선택하죠. 이렇게 되니까. Finally recognized. 마침내 걔가 인지되어졌을 때. 선생이 걔를 이제 교구 알아차렸을 때. 그래, 너 그래. 손 많이 흔드니까. 이랬을 때. He has forgotten the answer. 그가 대답을 잊어버렸어요. 왜 잊어버렸을까요? 생각을 경쟁 때문에 잊어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So 그래서 he scratched his head. 그래서 애새끼가 대답을 못하고 머리만 긋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문학적으로 간다 치면 이것도 scratch his head 이거는 결국 얘가 잊어버렸다 하는 의미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학 작품이다 그런다면 그렇게 가야 돼요. 표현이 적절한 표현 그런다 치면 잊어버렸기 때문에 scratch his head 이렇게 가는 것이 또한 가지 형태다 하는 거예요. 출제를 하는. 그가 이제 머리를 긁습니다. 그러면서 묻죠. 이건 지금 분사구문이에요. And he asked 이렇게 보면 됩니다. And he asks 이렇게 나오는 거. Why was the question again?
질문이 뭐였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질문이 뭐였죠? 갑시다. 그리고 이렇게 된다 치면은 그 문사부로 내기가 괜찮은 게 이놈이 문사부로 괜찮아져. 이게 문사부로 빈칸이면서 문사부로. 왜냐하면은 직접 당장 해야 될 그 것을 잃어버린 얘기가 뒤에 이어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뒤로 갑시다. 질문이 뭐였어요, 선생님? 잊어버린 거죠. The problem is that.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문제는 뭘까요? 이게 문제예요. 당면한 것에 대해서 관심에서 벗어나게 되어버리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He has focused on beating his classmates. 여기서 이게 문제입니다. He has focused on 이 부분이 다시 빈칸이 된다. Focus on beating his classmates. 그래서 남을 이기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 Not on the subject matter. 그래서 주제가 되는. 그러니까 실제 이제 핵심적인 문제가 되겠죠. 당신 문제가 되고 있는 이것에 아니라 focus on, not on, but on.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 하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이것도 지금 빈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부분에서 다른 빈칸이 뭐라고 그랬어요? 잘하려고 하는 것 하고 또 뭐 하려고 하는 거? trying to beat others.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trying to beat others. 남을 이기려고 하는 거. 이게 결국 이겨야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빈칸할 수도 있지만 좀 간단하고 이놈하고 이놈 통째로 하고가 빈칸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가치는 빈칸하고 문삽 정도. 근데 이제 문삽으로 가치가 높은 건 없다 하는 거죠. 그럼 나머지를 이런 걸 가지고 문법을 낸다 그런다면은 이건 이제 고3용 문법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고2용 문법으로서도 좋은 것이 아니다 하는 차원의 얘기입니다. 자, 뒤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변형 관련해서 학습을 한다 하더라도 빈칸 포인트와 문삽이 뭐 이 정도 되는 거,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이 뒤에도 문삽 순서까지도 실제로 여기서는 뭐, 여기서 문삽에서 이 밑에 쪽에서는 순서도 가능해져요. 왜냐하면은 이게 하나의 일화성으로 흘러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서는 정확해진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놨다 하더라도 여기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다 하는 겁니다. 자, 뒤로 갑니다.